여러분 안녕! 보여요 지금? 보여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모두 다 제가 쟁이면서 먹는 찐 먹템 장바구니 마켓을 오늘 와우.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출발! 역시나 소셜 마켓은 풍성한 경품이 있습니다. 짜잔! 보렌 제인 일본 여행템으로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공효진 가방으로 유명하고 소살 일본 여행템으로 유명하고 요즘에 문신템으로 더 유명합니다. 요걸 제가 팝업 매장이 생겼길래 사가지고 왔어요. 요게 제가 맸던 그 가방 똑같은 거 가지고 왔고요. 요것도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디자인이에요. 자수가 디테일 엄청 좋습니다. 요게 보렌 체인의 가장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예쁘죠? 진짜 장바구니 같지 않아요? 요것도 카키 컬러. 좀 어두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레드 컬러랑 같이 조화가 이뻐가지고 이거 일본 같이 여행 갔던 친구가 픽했던 디자인입니다. 마지막 화이트! 상큼하고 청량하죠? 여름에 갖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장 보러 가실 때 그리고 여행 가실 때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5개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문제 낼 테니까 퀴즈 정답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켓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진 제품이 있어요. 이 꿀 기억나세요? 마켓 좀 해주세요. 엄청나게 요청이 많았던 꿀인데 여러분 그리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생산을 못해서 이걸 가지고 올 수 없었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그래도 제가 3개 쟁여둔 게 있어서 세 분께 구매 인증 올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못 갖고 와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빨리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항산화 주스 로버츠 베리에입니다. 요거 요청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로버츠 베리에가 핀란드 제품이죠. 핀란드의 토양과 물과 공기와 그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베리를 이 안에 놨는데 139가 뭘까 했는데 이 139개의 빌베리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9개의 베리를 먹으려면 이 정도를 드셔야 되는. 근데 이게 한 통에 다 들어간 거죠. 제가 사실 이걸 먹는 이유는 명확해요. 폴리페놀의 일종 안토시아닌이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 블루베리보다 10배 폴리페놀이 어디에 좋아요? 항산화, 염증, 면역, 혈당을 낮춰주죠. 요거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깔 수 있게. 이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이거 실험 보관도 되거든요. 냉장고 자리 차지 안 해도 돼요. 물론 냉장 보관하면 더 맛있지. 요거트처럼 떠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마실 수 있게. 솔직히 말할까요? 맛있어서 색깔 보세요. 진짜 진하죠? 이거 밑에 남은 거 보시면 씨앗, 껍질 통째로 들어가요. 원래 씨앗하고 그 과육, 껍질 모든 데에 다 영양소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진하지 않아요? 맛을 사과로 잡았거든요. 당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48.5칼로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게 섬유질까지 통째로 다 갈아져 있어서 포만감이 있어요. 이런 안토시아닌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섭취하세요. 정말 항산화 주스로 완전 강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탄산수에 타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랍니다. 항산화여 나에게 오라. 젊어지는 주스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 봐봐. 이렇게 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주스라고 얘기하기엔 얘한테 미안한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렇게 그냥 손님상에 대접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와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침마다 먹는 게 있습니다. 우유에다 타서 먹어요. 빌베리 우유가 되죠. 이거 한 잔에 한 2만원짜리 아니에요. 정말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달까?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우유의 맛이다. 이거 진짜 팔면 한 3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트에다가도 뿌려 먹습니다. 워낙 진하다 보니까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맛 여기 있네. 제가 먹는 방법 베이글에다가 크림치즈를 한번 깝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처럼 좀 깔아요.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빌베리 베이글. 맛이 또 세 가지예요. 기본으로 먹고 있는 게 빌베리고요. 빌베리랑 라즈베리랑 같이 섞인 거. 라즈베리가 비타민C하고 천연엽산이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95알이 들어갑니다. 링곤베리랑 크랜베리가 들어가는 얘도 맛있거든요. 얘는 123개가 들어갑니다. 뭐 링곤베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죠? 비타민 E도 풍부하고 망간 풍부하고요. 좋다는 레즈베라트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링곤베리죠. 크랜베리 같은 경우도 비타민C나 섬유질이 많은 베리입니다. 색깔 비교 딱 되죠? 맛별로 매력이 있네요. 영양소도 다 다르고. 이거는 제가 큰 게 있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3리터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옆에다 두고 먹으면 편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 실온에 보관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항공 직수입이고 포장까지 모두 다 핀란드에서 해갖고 와요. 여기에 6팩이 들어가요.
정가가 두 박스에 9만 원인데 35% 할인율 58,500원입니다. 또 먹어볼 만한 가격까지 가지고 왔어요. 큰 사이즈 3리터 같은 경우는 정가가 189,000원인데 빨리 말하세요! 39% 할인율을 받아와서 115,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 두고 가족들 모두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말을 생각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을 3리터를 팔면 자연의 식품을 이렇게 편리하게 매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게 되는 게 있어요. 올 여름에 그냥 이 한 팩으로 나셔도 괜찮은 거죠. 탄산수에다가 혹은 얼음에다가만 타서 드셔도 맛있게 약을 먹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배송은 무료 배송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컬리에서 산 블루베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컬리에서 할인 특가 해가지고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꼭 마켓에서 사야겠다. 맞아.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 제가 김귀신. 뭐 먹어? 김. 진짜 김서라. 정말 저같이 김 집착증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찐 김입니다. 왜 김고요, 지금? 김고요. 표담 김부각. 제가 정말 몇 박스를 시켜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 되게 푸짐하다. 부서진 김부각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온 김부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표담이잖아요. 굴에서 기른 국내산의 표고버섯이 김하고 이 찹쌀풀에 다 들어가거든요. 저 이거 먹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을 뭐지?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김부각 먹을 때 짜거나 달거나 기름지거나 느끼하거나 그쵸? 하나도 없어요. 담백하고 표고버섯이 들어가서 감칠맛까지 나요. 인공적인 맛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맛있다라는 말밖에 표현을 못해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김아. 와사비 마요네즈 많이 나오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다. 와사비 모여 꼭 드세요. 너 왜 이렇게 맛있니?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니? 아주 김에 짝하고 잘 달라붙어있네. 이건 부각이라고 얘기하면 미안하다니까요. 담백하고 감칠맛 있으면서 고소하죠. 이거 여름밤에 그냥 얘 하나 놓고 맥주 한 잔 샤워 싹 하고 얘를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행복이 별거 없구나. 이거 먹어야 돼. 한 박스에 이 온부각이 총 5팩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아 여러분 아시죠? 김 가격이 엄청 인상이 많이 됐어요. 버티다가 7월 1일부로 이걸 인상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원래 가격이 4만 원이에요. 정상 판매가가. 근데 그 전 가격을 지켜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인상 전 가격 36,500원 해주시기로 했고 9%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선물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당수치도 올라간다 뭐 한다 해서 과자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선물 돌리기에도 괜찮죠.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드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사세요.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거 진짜 수분 꿀찐 먹템이라고요. 오늘 먹된 장난 아니다. 아, 왠지 이 영상 보시면서 막 집에 있는 거 주워 막 꺼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만만한 안주가 건어물이란 말이에요. 질겅진 거 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도 있거든요. 건어물 중에서 이것도 제가 소개했던 제품. 어부의 명작. 이거 친구 소개로 먹게 됐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다가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시 또 재구매를 했다고 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징어 스틱이에요. 포장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다니기도 진짜 좋아요. 부드러워요. 우리가 아는 그 오징어의 감칠맛 조미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게 세지 않아요. 마요네즈도 딱 어울리겠다.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안에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맛이 딱 납니다. 아 이러고 약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등산? 물놀이 갈 때, 등산할 때, 골프 칠 때 요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최애 어부의 명작 망족입니다. 망족. 오다리는 정말 씹다가 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씹는 맛이 일품이죠. 오다리의 조금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계속 들어갑니다. 진짜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망족 추천. 그리고 페스츄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드셔보신 분들이 매니아층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머 냄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잖아. 진짜 이런 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오징어가 다 잘생겼네요. 빗이라거나 정말 오징어같이 생기는 게 없네. 페스츄리예요. 겹이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가장 부드러워요. 그 겹이 있으니까 씹을 때마다 감칠맛이 올라와요. 버터구이 오징어의 정말 고급 버전이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얘도 사야지. 하나 구성이 있어요. 52,000원인데 24% 할인해서 39,700원입니다. 한 개 다 들어가는 맛? 네. 너무 좋다.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오징어 스틱은 53,700원인데 23% 할인해서 41,200원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망조 이것도 이거 3팩에 52,200원인데 24% 할인해서 39,700원입니다. 그리고 페스츄리 3팩해서 57,000원인데 25% 할인 받으셔서 38,200원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먹으면서 행복하게. 이거 맛있으면 0칼로리. 살 안 쪄. 배송은 모두 무료 배송인데 도서상관이나 제주도까지는 배송료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를 제가 픽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배송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간다는 점 요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퀴즈 맞춰주세요. 고른체인 가방이 여러분께 갑니다. 맛있는 여름 되세요. 여러분 안녕. 이게 항공 직수입이고 포장까지 모두 다 X돼서 해갖고 와요.